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아톤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8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4.7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ABL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21,7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0.2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아쉽게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ABL바이오 추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지난 한 주 동안 네. 수급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기간이 누적적으로 9만 3천 주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이 3만 2천 주 순매도 하면서 결국 손절 가격인 19,700원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투자 포인트 중 하나였던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뭐 크지 않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손절 처리됐는데 뭐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이라면 내일부터 있을 유럽 종양학회에서 혹시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반등할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ABL바이오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금융업종인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속해 있는데 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와 그 4분기에 있을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좀 살펴드리면 먼저 금융업은 코로나19 시대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은행의 경우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관련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예대 마진율까지 좀 확대되는 상황으로서 이익성장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의 경우에는 사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증시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양호한 이익 증가가 지속 중이고 최근에는 거래는 줄었지만 그렇지만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이자율에 인해서 상당히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최악은 좀 지나고 있고 실적이 회복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업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이익이 증가하는 수혜 업종인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익 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요. 여기에 레벨업된 이익 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배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배당 업종으로서의 매력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사실 전체 지수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 금융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 수익률이 좀 낮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익이 성장했는데도 주가 수익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결국 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살펴보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대다수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올해 말까지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개최되는 미국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9월에 그 테이퍼링 선 이후에 11월에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한 내년 중반쯤에는 마무리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언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좀 시사했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좀 추가적으로 또 한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FOMC 이후에 시장의 관심이 또 3분기 실적으로 좀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성장이 양호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유효할 것 보여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금융업종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셔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로 금융주 선정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이자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 금융지주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실적을 보면 2분기 순이익이 지금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33% 증가한 9,175억을 기록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한 7.8%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은행도 뭐 계속 좋았지만 증권, 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부분이 더 좋았는데 상반기 비은행 이익 비중이 37.3%로서 지난해 대비 한 3%포인트 상승해 수익성 다변화가 좀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에 따른 고배당 매력도 높아지고 있는데 6월 중간 배당금 700원을 포함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2,800원 수준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장기 보유 시 시가 배당률 한 6% 이상의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은행에 비해서 저평가가 좀 뚜렷한데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4.2배 그리고 PBR 0.4배 수준에 불과해서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 9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59억 원 그리고 기관이 195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대형 은행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차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10주간 이동평균선이 이제 30주간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곧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서 다시 이제 중계 추세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대형 은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좀 더 있고 또 역시 고배당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고배당 매력도 역시 있다. 그리고 양호한 수급 전개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매수하기 적합한 위치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양호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 하락 수준인 4만 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